안녕하세요. HCN 생활수업 조진혜입니다.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우리 집에서는 개, 고양이, 새를 키웁니다. 라는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동물을 표현하는 단어는 동물들의 생김새와 모양을 묘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개라는 수어인데요. 개의 얼굴 모양을 보면 두 귀가 있죠. 여기서 나온 수어입니다.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서 머리 양쪽에 대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 개라는 수어가 되고요. 아이라는 수어인데 개, 아이를 합치면 강아지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개, 개. 고양이라는 수어인데요. 고양이는 수염이 난 모습에서 눈 떠서 엄지를 펴서 입으로 향하게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리면 됩니다. 고양이, 고양이. 새라는 수어인데요. 새는 부리와 날다라는 수어가 합쳐져서 일지이지를 입 앞에 대고 두 손을 흔들어주면 새라는 수어가 됩니다. 새, 새. 키우다라는 수어인데요. 키우다는 왼손에 일지를 펴서 세우고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옆면으로 가볍게 두드리시면 키우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키우다, 키우다. 그럼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개, 개. 고양이, 고양이, 새, 새, 키우다, 키우다. 우리 집에서는 개, 고양이, 새를 키웁니다.